생긴 게 만만했습니다. 괜찮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 나가요, 이거. 다 X다. 기대해봐. 메인크리에이터 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쳐? 개인기나 리액션 같은 거. 네, 붙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본 것 같습니다. PPT 제작하고 좀 보여야 될까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만약에 세븐 나이츠 메인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나요? 게임 크리에이터 마인저들과 소통하고 매니저 소통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과 같이 즐기면서 마지막으로 꽤나 기사다니고 보고 싶으니까 되게 갑니다 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급하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야. 이번에 여자 없었어요? 이 지각하면 페널티 없어요? 아, 너무 지문다 나나? 누구는 좀? 문자 안 되세요? 오늘 뭐? 문자를 왜 해요 오늘? 오늘 지금 그거 뭐 교육 회식 생각. 이야기가 좀. 비가 좀 떨어졌어요.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딱 눈이랑 표정 같은 거 보면은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지? 나는 이거 페리스로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루디입니다. 크리에이터 크리스입니다. 크리에이터 델론즈입니다. 크리에이터 레이첼입니다. 크리에이터 스파이크고요. 제이브입니다. 저는 알리입니다. 제가 생각한 주제를 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콘텐츠를 짜려고 해서 예쁜 캐릭터나 열받지 않은 캐릭터 저거 버프 급하게 필요한 아 저거 이거 갈라야겠는데요? 유심남인데 저거? 카메라에서 유저들이 열받게 하는 캐릭터 저도 열받게 하는 캐릭터 열받게 하는 캐릭터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열받게 하는 캐릭터 열받네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양쪽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아이디어가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버프 하겠습니다. 최강의 두고 한번 볼게요. 저는 여기서 제일 남은 걸로 할게요. 뭔가 저는 다 지금 탁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 다 따라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 전부 다요? 네. 제가 지금 머리 열심히 싸매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정말 흥미로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두뇌 풀가동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한번 엮어봐줄까. 네, 크리스의 연애조작단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웅들을 제가 발굴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많지 않을까요? 예. 캐릭터로 시작해서 게임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쁜 캐릭터들 탑5를 한번 남녀 캐릭터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스토리를 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기회가 될 시청자분들한테 제공해드림으로써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 자, 세나의 상호 대사가 있다. 뭐 했냐? 세나 코스튬 입히고 세팅 맞춰놓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몰라요.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씩 찾아봐서 세나에 무슨 상공 대사가 있고 이게 괜찮다 하는 것들은 제 목소리로 더빙을 하는데 제가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제 목소리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지금 반응이 안 좋아요. 일단은 2019 세븐나이츠 기사단 오디션과 함께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세븐나이츠 기사단 오디션 MC를 맡은 이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븐나이츠 기사단 오디션은요, 7인의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오로지 콘텐츠만으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만든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세나TV에 업로드하여 구독자의 조회수와 세븐나이츠 공식 홈페이지의 투표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하고 최종 우승자에겐 우승 상금 300만원과 세나TV 메인 크리에이터 활동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탈락자 선정을 위한 첫 모임입니다. 다들 좀 긴장을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아일리님은 어떠셨어요? 첫 모임이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또 탈락한다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설마요 소연이가 아일리님께서는 지난번 주제 선정 때 어떤 주제든 상관없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레이첼님께서 델론즈님과 주제 다툼을 하시다가 결국 다른 주제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더 싸워서 가져왔어야 됐는데. 자, 루디님께서도 원하는 주제를 가져가셨고 대략 5분이라는 시간이 짧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직접 제작해보니까 루디님이었어? 아이고야. 자, 솔직한 속마음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서로의 콘텐츠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님의 콘텐츠 확인해 보시죠. 와, 개 잘했다. 야, 민망하다. 아, 설득하다. 루디님께서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네. 시간 좀 짧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충분히 그러실 만한 한 영상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루디님의 콘텐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많이 고퀄이었고요. 네, 보고 진짜 저는 배웠어요. 저는 이게 예쁜 캐릭터의 그 랭킹 탑5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남자랑 여자 네, 따로 맞아요. 해주신 게 그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로 해주니까. 그럼 델론즈님의 콘텐츠 함께 보시죠. 열받게 하는 캐릭터 탑 5.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델론즈입니다. 주관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자신과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델론즈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 열받는 캐릭터인데 정말 델론즈님의 그 열받음이 저는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런 거 궁금합니다. 막 이렇게 그림이 싹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나타나고 이런 거.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블로그로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이번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차례로 바로 크리스님의 콘텐츠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세나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남녀 캐릭터 탑5인데요. 크리스님의 콘텐츠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7인의 기사단 크리스입니다. 세븐나이츠 세계관 속에는 많은 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베스트 5.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7인의 기사단 크리스 꼭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라마나 감사합니다. 영화를 봐도 네. 꼭 러브라인이 항상 재미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재미있게 본 것 같은데요. 크리스님의 콘텐츠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보니까 연애하고 싶네요. 콘텐츠만 보고서 떨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님? 네, 지금 3인의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을 봤는데 아일리님이 지금 특히 말씀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긴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선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보고 약간은 견제를 하시는 건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 영상 보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더라 하니까 이분들은 좀 이제 상급자이지 않냐 해가지고 넌 이제
X다.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저도 되게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예. 다음으로 볼 콘텐츠는요, 레이첼님의 콘텐츠입니다. 주제는 세나 최강의 듀오 탑5.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레이첼입니다. 세븐나이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첼님은 이 영상을 만드시면서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으로 만들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듀오라고 하면 보통 연인도 떠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연인은 이미 어떤 분이 이제 주제 선정에서 빼가셔서 제가 이걸 또 쓰면은 약간 겹칠 것 같아서 연인을 아예 배제를 하고 레이첼은 만만했습니다. 그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고 나는 안 탈락하겠다. 자, 레이첼님의 콘텐츠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특히 처음에 가면 네. 제 주변에 거의 다 이제 레이첼 이제 가면이 너무 이쁘다고 예뻐요. 예, 저걸 고르지 왜 루디를 골랐냐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레이첼 그 가면이 좀 더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네, 이제 다섯 번째로 볼 차례는요, 스파이크님의 콘텐츠인데요. 주제는 세나에서 버프가 급하게 필요한 영웅 탑5였습니다. 네, 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파이크입니다. 이번에 버프 받았으면 하는 영웅 탑5 콘텐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여기까지 크리에이터 스파이크의 버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영웅 탑5였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무엇보다 그 사투리와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이 저는 약간 인상 깊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스파이크님 일단은 네. 얼굴은 가려운데 네. 목소리 변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분인데 솔직히 너무 무난했어. 탈락을 스파이크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좀 이번에는 이제 탈락이 돼야겠다. 당신은 마덱을 싫어하세요? 왜요? 아니 방대 캐릭과 공대 캐릭은 있고 예. 마덱은 한 개도 없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괜찮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얼굴 빨개졌을 거야. 아니요,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제 순서가 아일리님인데요. 주제가 자신 있게 또 가져가셨던 세나에서 제일 멋있는 상호대사 탑5인데 더빙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더빙은 일단은 제가 직접 하겠다고 해봤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상 보시고 다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리님의 콘텐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세븐나이츠 TV에서 아일린 역할을 맡은 아일린입니다. 예, 세븐나이츠 5주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상호대사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더빙이 정말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 오빠 내 거야 라는 그걸 한번 진짜 여기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라이브.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우승 상금 내 거야로 한번 해주시죠. 우승 상금 내 거야! 아일리인이 탈락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콘텐츠를 볼 차례입니다. 제이브님의 콘텐츠인데요. 이 주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세나 스토리 세계관 최강 캐릭터 탑5인데요. 제이브님의 콘텐츠 보시죠.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제이브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세븐나이츠 5주년을 맞이해서 세븐나이츠 세계관, 즉 스토리 내의 최강자는 누구일까 그 탑5를 가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앞으로 이 캐릭터들을 포함한 신화각성 캐릭터들이 더욱 활약해서 발키리들을 이겨내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투표 부탁드려요. 네, 제이브님의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좀
제이브님보다는 잘 만들었다. 제이브님이 탈락할 것 같네요. 제이브님 영상 보니까 영상보다는 위에 루비가 아 보이는데 저게 현금으로 따지면은 1,080만 원이시거든요. 저거 다 어떻게 모으셨는지. 네, 열심히 쫄작했습니다. 중간에 말의 공백이 엄청 길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일까? 별 말이 없어서 좀 당황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7분의 영상을 모두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한 분의 탈락자가 발생하는 날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오늘의 탈락자는 누구일지? 이 중에서는 저기 스파이크 님보다는 네? 제가 잘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네? 스파이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델론즈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탈락에 가까우신 분은? 가세요! 이렇게 해서 스파이크님이 두 표를 받으셨는데 그럼 이어서 크리스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부심스럽게 아일리님한테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일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봐봐 이제. 아일리님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탈락 후보. 제가 루디님이 탈락되지 않을까. 데이브님은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스파이크님이 좀 탈락을 하셨으면 집이 멉니다. 집이 못 갑니다. 상당히 불쾌하고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순위와 탈락자 한 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죠. 저니까요. 탈락을 스파이크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가시는 것도 제가 제 앞길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4, 5위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델론즈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4위는 스파이크님입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정말 마음에 든다고요. 마음에 든다. 4등이면 조금 하위권 아닙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5위는요, 제이브님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턱걸이로 붙었네요. 2위를 바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요, 크리스님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1위와 6위 그리고 탈락자 1인입니다. 내가 1위를 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1등은 과연 누가 될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루디님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제가 1등한 이유요? 인트로가 처음에 태호가 멋있게 나와서 진짜 오늘 한 장 꼭 해야 되겠어요. 탈락자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생은 외주타기 아닌가요? 좀 아슬아슬하게 하다가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게. 아, 깜짝 없습니다. 아이님. 오늘의 탈락자는 레이첼님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일리님이 6위가 되겠습니다. 예측은 했어요. 이미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고 오늘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레이첼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스튜디오를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서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뽀뽀가 아닐까요? 자업자득.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받는 거다. 왜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고. 크리스 서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BJ로 활동을 하고 있는 BJ 혼술가십니다. BJ계에서 PV의 최강자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강자고요. 제 채널 혼술가 채널 반드시 좀 구독 바랍니다. 배 아프긴 한데
아저씨들 많이 고생하고 앞으로 더 고생하고 쭉 고생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주제를 골라서 팀으로 미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팀원이 말을 들어요? 그럼요. 중소기업들 싸움하는데 대기업 들어오면 얼마나 힘든데.